네,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우크라이나행 항공 노선의 운항에도 차질이 또 생기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우크라이나의 저가 항공사 스카이업 소속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다가 돌연 항로를 변경한 일도 있었습니다. 뭐 독일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그렇고요. 우크라이나행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죠. 여기에 폴란드는요.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. 이 이슈 다뤄보면서 어떤 부분에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좀 두렵기도 하고 지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좀 이 이슈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? 무섭네요 한편으로는. 아 그렇죠. 참 전쟁이라는 게 없으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예. 지금 분위기로는 할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 상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60병을 제가 볼 때는 폴란드로 이렇게 철수를 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폴란드 재배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토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본토에 이 나토 군이라든지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라든지 헝가리처럼 이제 발을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우크라이나 국경 외곽쪽으로 좀 빼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나토와 미군이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를 방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전략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처럼 미군을 뺄 이유가 없거든요.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를 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로 치게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군들을 일본으로 다 뺀다라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은 전략적인 어떤 계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크라이나를 이제는 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처럼 좀 완충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일단 서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푸틴이 요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나토의 동진 중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그리고 1997년 이후에 그 나토 가입국들에 대해서 나토 병력을 철수하는 이게 철수하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인데 그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다 양보하더라도 1997년 이후에 나토 가입국에 대해서 나토 병력 철수하는 건 절대 나토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. 예.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은 푸틴이 어찌 보면은 안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러시아의 수도가 지금 모스크바잖아요. 네. 근데 예전에 키예프였어요. 중세시대는. 근데 그때 당시에 몽골 침입을 해서 이 키예프가 이 저쪽 어디야 동쪽인 모스크바로 옮겨갔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분할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친러 정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우크라이나, 동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동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러 정부가 들어오고 서쪽 서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씩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폴란드와 헝가리는 건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충 지역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가 나토와 국경을 접하기 싫다라는 겁니다. 이게 촉발이 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촉발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처럼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완충 지역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뭐 두 정상의 통화에서 좀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네.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군사 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경고한 그런 상황들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또 찾아야 한다는 네. 게 한편으론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네. 어떤 걸 좀 저희가 좀 집중해야 할까요? 지금은 솔직히 GS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접근하기는 힘들어요. 이미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고 예. 시간차를 두고 이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딜까라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셰일가스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 이 셰일가스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뭐 SK라든지 삼천이라든지 SH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수남해
에 의한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산유국입니다.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일 건데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SO를 볼 수밖에 없어요. SO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유를 채굴하는 회사, 그러니까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측의 로얄 더치셀이라는 엑슨모빌과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로얄 더치셀에 한국 자회사가 또 한국 쇠석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직접적인 아주 유가 채굴하는 회사 연관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국 쇠석유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쇠석유 같은 경우는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주당 배당금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예. DPS가 보통 15,000원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그 배당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오늘 뭐 유가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90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네, 있는 상황이고 네, 네, 그런 전망이 굉장히 또 우세하죠. 네, 네. 여기에 오늘 장에서 보면은 이제 테마 상이나 보더라도 뭐 도시가스 쪽 올라와 있고 네네. 오일 쪽도 올라와 있고 LPG 쪽도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나요? 사실 지금 GS에도 28% 상승력이고 대성에도 17%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보여주고 네네. 있어요. 사실 한쪽 업종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쵸.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예.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면 다음 순환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달에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함수 우시에서 예. 한번 다뤘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정치적인 역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지만은 다음 상승을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은 12월 달에 이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테마의 어떤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선반영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셰일가스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예. 미래 생명 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강세잖아요. 이게 동물 사료 업체들이거든요. 예. 그러면 그 어찌 보면은 배합용 사료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물 사료용 이 곡물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사료업체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결국 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돈육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도 이 반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들이 뭐 수산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지금 생각나는 수산물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래서 수산물이라든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수혜 보는 또 음식료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 니트를 뽑아놓고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.